이번 게임 메뉴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게임의 코로나 슈트 게임의 연속이에요. 코로나 슈트 연속이니까 슈트 3의 주제가 게임 메뉴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 보시고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같이 저와 같이 영상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볼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전에 우리가 작업을 진행했던 코로나 슈터입니다. 그죠? 얘를 그대로 파일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Save as a copy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코로나 슈트의 메뉴로 저장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 지난 영상, 그러니까 영상에서 소개한 프로젝트에서 가져왔어요. 아이콘들, 아이템들을 가져왔습니다. 백팩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 플레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하고, 다음에 사운드고, 그리고 하나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요 세 개 정도만 가져오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미국 어린이가, 예쁜 여자 어린이가 진행하는 내용과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셋 다 지금 텅 파이버에 뭐가 남아 있네요. 얘네들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 지우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냥 그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할까요? 플레이 같은 경우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요? 한 50%로 할까요? 지금 사운드가 그렇게 됐군요. 플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플레이의 사운드 지금 현재가 40%인데 좀 더 줄이겠습니다. 2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위치 포지션은 뭐 이 정도면 될 거고. 그리고 사운드 역시도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50도 크고 한 20 정도로 해볼까요? 20은 너무 작나? 볼까요? 전체 화면에서 봤을 때. 괜찮네. 이 정도 크면, 그죠? 얘를 나중에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위치도 요 정도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었군요. 백팩에서 가져오는 게 요거 스프라이트라고 돼 있는 요겁니다. 이름은 스프라이트라고 하기보다는 넥스트 레벨 돼 있네. 넥스트 레벨. 뭐 뒤에 S는 빼고 그냥 넥스트 레벨이라고 이름 붙여 놓죠. 그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는 코드들은 다 지우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하죠. 먼저 위에 보시면은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게임이 시작하고 난 뒤에는 얘네들이 게임 시작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게임이 시작했을 때 나타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은 처음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있다가 우리가 게임을 시작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얘는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말 하여튼 그대로 두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이 있죠. 20, 15, 10, 5 네 개의 선택 가능한 옵션이 나타나고, 그죠? 이 중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을 선택하면 15이라는 값이 여기서 표시가 되도록, 그죠? 그리고 그 15에 해당되는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대략적인 구성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아이콘들, 메뉴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좀 크게 해놓을게. 30 이렇게 놨습니다. 실제 나중에 게임할 때는 이거보다 사이즈 작게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플레이부터 먼저 볼까요? 플레이
그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세팅 부분들. 베리어블 세팅하는 것들은 몽땅 끌어서 백도로에다가 가져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거는 지워버리고. 그죠? 마찬가지 로켓에서도 세팅되는 것들 있죠? 세팅 부분들은 다 여기도 가져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그 얘는 여기다 남겨둬야 돼요. 그죠? 여기 있어야지 얘가 여기서 끝났을 때 뭔가를 할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지우고, 붙여놓고, 이렇게 됐죠? 얘는 나중에 우리가,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건데, 지금은 일단 냅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세팅 백드롭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다 합쳐서 이렇게 두고, 그냥 컨트롤, 이벤트죠? 웬 클릭 했을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설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아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백드롭이에요. 여기 스테이지 백드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플레이 버튼 횡 클릭했을 때, 이때는 쇼!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웬 클릭에서 쇼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웬 디스 스프라이트 클릭. 이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는 얘는 하이드. 숨어야 돼요. 숨기 전에 뭔가를 할 겁니다. 쇼, 하이드. 숨기 전에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예요. 스타트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어딨나요? 브로드캐스트. 여기다가 start, new 메시지, start.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클릭하면 나타나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은 얘는 사라지고 사라지기 전에 broadcast start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 보낼 거예요. 자, 그럼 이 메시지를 받는 게 누가 받느냐니까 이 next level 얘가 받게 될 겁니다. 넥스트 레벨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웬 클릭했을 때막 그대로 처음에도 보이게 하죠. 쇼 하고, 그리고 얘가 이벤트입니다. 스타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메시지가 When I receive a start 했을 때뭘 하느냐니까 여기 있는 20, 15, 10, 5 얘네들을 쭈루미 옆에다 이렇게 쭈루루루미 배치라는 거예요.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되는 라벨을 여기다 딱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라벨들도, 베리어블들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숨겼다가 게임이 시작할 때 어떻게 표시되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백드롭 들어와서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얘들은 다 숨겨놨다가 게임 시작하면은 짠 나타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룩 들어와서 아니죠, 베리어블 들어와서 하이드 하나 둘세개 지금 네 개죠? 네 개를 다 하이드하고 어딨나요? 처음에 레벨. 자, 두 번째가 스코어. 세 번째가 파워, 네 번째가 카운트. 카운트만 소문자네.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이드 했다가 나중에 게임을 스타트 하게 되면은 그때 When I receive a start 할까요? When I receive a start 이벤트에서 When I receive a start 받았을 때 그때 다 나타나게끔 show variable 하나 어디 갔나요? 둘. 셋, 네 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맨 위에 레벨, 다음에 스코어, 다음에 파워,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졌다가 나중에 스타트 메뉴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짠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메뉴를 어느 시점에 표시하고 어느 시점에 사라지게 할 것인지 등등을 우리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죠. 플레이는 이렇게 됐고, 플레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클릭 쇼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면서 브로드캐스트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뉴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메뉴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짠 나타났죠. 플레이 버튼은 사라졌죠. 그죠? 이렇게 구성한 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이제 메뉴 나타났다가 뿅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원한다면은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보자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되시죠? 그러면 스피커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벤트 웬 클릭 했을 때 얘는 스위치 커스텀 투 커스텀 얘가 지금 커스텀이 두 가지가 있죠? 요게 있고 그리고 얘, 이게 있고 두 가지 있잖아요? 커스텀 1으로 하고 다음에 쇼 이렇게 되겠죠? 파랗게 그죠? 그런데 얘가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위에 있군요. 그때는 스위치 커스텀을 바꿔주는 겁니다. 커스텀 2로 바꿔주는 거예요. 커스텀 2로 바꿔주면서 또 마찬가지 브로드캐스트를 하나 하는 거죠. 어떤 브로드캐스트냐니까 요렇게 뭐 요렇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브로드캐스트에서 뮤트예요. 뮤트는 음소거 소리를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트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밑에 쭉 보시면은 사운드 내는 부분 있죠? 스타트 사운드 코인 있잖아요. 그죠? 얘가 뮤트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제 소리를 안 내는 거죠. 일단 포에버가 하나 들어줘야 되겠죠. 포에버 들어가고 스타트 사운드 코인 요것을 if 문장을 하나 넣어줄게요. 중간에 하나 넣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뮤트라고 하는 하나의 variable을 만들겠군요. variable mute make a variable 뮤트, 음소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뮤트라고 하는 variable이 뮤트 있죠? 가져와서 일단 뮤트가 현재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로 표시해뒀어요. 뮤트가 operator 그래서 equal 뮤트가 no 뮤트하지 마라 말이죠. 그죠? 뮤트가 no인 경우 뮤트하지 마라는 게 있을 때는 사운드를 해주고 해주란 말이에요. 노인 경우에만 스타트 코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를 이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뮤트 값을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할 때마다 스위치 커스텀 투 뮤트를 1로 뮤트를 셋 뮤트 1 할까요? 셋 뮤트 1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제 얘를 클릭할 때마다 항상 뮤트이고 다시 클릭해도 여전히 뮤트 상태입니다. 그죠? 일단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동작은 해서 플레이 하고 자 지금은 이미 뮤트된 버린 상황이 됐네. 그죠?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뮤트를 제로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set mute no 그리고 처음에는 set mute
예스. 아니죠, 아니죠. 노. 노고 얘가 예스. 제가 말을 거꾸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뮤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뮤트, 소버를 노 상태입니다. 소리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 뮤트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사운드라고 할게요.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듣기 편하죠. 그래서 variable 들어가서 뮤트는 지워버리고 delete mute 지우고 그냥 사운드 yes or no 이렇게 할게요. 사운드 yes or no 해서 사운드입니다. set 사운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운드가 yes set 사운드 yes라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set 사운드 no 이렇게 하고 커스텀 2로 바꿔주고 커스텀 1으로 해주고 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그리고 좀 전에 갔던 코로나에서도 뮤트가 아니라 사운드가 yes인 경우 사운드가 yes인 경우에만 소리가 나게 요렇게 하죠. 그럼 좀더 직관적이죠. 괜히 뮤트라고 적어놓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운드가 yes로 되어 있으면 소리를 내고 아니면 소리를 내지 마란 말입니다. 그죠? 클릭했을 때 처음에 사운드가 yes인 상태이고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걸 누르면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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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히들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When this sprite clicked, set sound no custom to 그렇죠? forever를 안 해줬네요. forever 컨트롤 들어가서 forever 맞아야겠죠. 자 다시 플레이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런 다음에 또 소리가 나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뮤트 상태예요. 이제 소리가 없이 그죠? 소리 모습뿐만 아니라 얘가 바이러스가 죽지도 않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서 소리 나고 뮤트 시키고 이제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안 죽고 있군요. 이것도 제가 뭔가를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딜리트 들어서 딜리트 코드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딜리트 포에벌 딜리트 그렇죠. 포에버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사운드 예스이면은 요것만 해도 되죠. 굳이 포에버가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그죠? 딜리트 사운드 그렇죠. 딜리트 디스클론 요렇게 그렇죠.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됩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포에버도 딱히 필요하지가 않죠. 볼까요? 플레이하고 클릭, 띵, 소리 나고 있고, 뮤트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소리 안 나고, 얘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번 뮤트를 시켰다가, 다시 음을 켜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죠? 한번 뮤트 시켰는데, 다시, 켤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f 문장을 넣겠습니다. if else 넣어서 이렇게 하죠. if 사운드가 yes이면 no로 하고 no이면은 yes로 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variable 들어서 사운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사운드가 yes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equal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운드가 yes인 상태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운드를 no로 하고 또 커스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운드가 no인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다시 듀플리킷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 브로드캐스트 뮤트 할것 없이 그냥 set sound to yes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커스텀은 1으로 다시. 자, 이러면은 동작이 하려나요? 제대로 동작이 될 것도 같고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것도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띵 하고 뮤트 시켜서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그러니까 when this sprite click 해서 보죠. Playable when Playable을 일단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운드 yes이면은 이렇게 하고 no이면은 이렇게 하고 Playable 빼고 play 해서 소리가 나죠? 뮤트 시키고 소리가 안 나죠? 다시 한번더 누르면은 다시 소리가 켜졌죠? 이제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파워 라인이 동작하는 게 뭔가 좀 어설픕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버그를 좀 잡아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메뉴 만드는 것들 메뉴가 처음에는 사라졌다가 어떤 것들은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위에 메뉴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고 이어서 밑에 요 메뉴 있잖아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거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걸 어떻게 우리 동작시킬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